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 지난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심텍에 대해서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은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은 반도체 패키징판의 강자 심텍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DDR5 수혜가 연장되는 심텍이 역시 상승 모멘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심텍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병수 PB님도 함께 하실 텐데 지금 밖에 오고 계세요.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늦으셨는데 지금 마이크 착용하고 계시니까 곧 오실 겁니다. 일단은 심텍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김병수 PB님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심텍 왜 이렇게 올랐나요? 네, 제가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 오실 거죠? 네, 오실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텍의 여러 가지 변화가 강하게 나왔던 지난 금요일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PC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 변화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심텍은 반도체 PCB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특히 D램이나 메모리 칩이 확장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듈이나 그리고 또 반도체 조립 시에 사용하는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즉 한국말로 하면은 기판입니다. 메모리 기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과거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PCB라고 그러죠. 이 PCB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녹색판에 납땜 마신 거 기억나십니까? 납땜인두. 손 D죠, 잘못하면.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적인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가 이제 여기를 시작해서 이 IT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높아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MLB라고 합니다. 무슨 야구가 아니고요. 메이저리그 아니고요.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멀티레이어 하는. 보드. 그래서 층을 더 높이 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졌는데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기술 발달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쪽에서 다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FCBGA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네요. FCCSP. 계속할까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FCBGA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쪽이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은데 그게 심텍이 주된 영역 쪽으로 물론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가고는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쪽이 서버용이나 PC용 관련된 기판 쪽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성장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이 변화를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매출액이 3,600억대, 한 17% 늘었고 영업이익이 500억대, 한 64% 이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DDR5와 관련된 이 메모리 기판 쪽은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 전부터 이 FCBGA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력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가격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왔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 이상 늘어서 1,400억대, 내년은 2,000억까지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고성장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37,000원대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년 기준으로 PR을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9배가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더 가겠죠? 그런가요? 네. 이런 고성장과 또 이어질 DDR5의 흐름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가 된다는 2022년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텍이 지난주에 10% 넘게 20%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낸 상황인데 김병수 PB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비가 많이 오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우산이 됐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출근할 때 우산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일기예보까지 해드리네요, 저희가. 자, 김병수 PB님도 이 심텍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주가는 사실 아까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차트 보면은 지금 신고가 행진이거든요. 항상 저희가 말씀하는 거는 이제
특징이 있는 주에서 대안을 찾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성장을 그쵸. 보였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3분기 매출액이 뭐 어디 서프라이즈다 추정치보다 분명히 상회한 거는 사실이고 이 패키지 기판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주된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주가의 상승의 주된 모습이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메모리형 패키지 기판의 공급 단가도 이제 인상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텍 제품군의 이제 공급 부족은 더욱더 심화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대다수의 경쟁자들이 이제 DDR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네. 특히 이제 MSAP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세회로 제조공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기판 부족에도 이런 FC-BGA 쪽으로 패키징 기판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심텍은 앞으로도 좀 더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매출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지난해 동년 그 전년 동기보다 17%, 영업이익은 61%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에 좀 2분기 쪽에 주가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반전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아래쪽, 하이닉스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소부장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납품하는 업체들의 분명한 네. 주가 상승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이들의 모멘텀은 DDR5로 넘어가게 되면서 충분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심텍에 대해서 두 분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업황도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저평가돼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을 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판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